제 남편은 한국 사람입니다. 제 아내는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한국어도 어렵고 문화도 달라서 힘들었어요. 부딪히는 게 많아요. 문화가 다르다더니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저도 사회생활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연로하시기도 해서 친정에 도움을 주려고 밖에서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벌면 얼마나 번다고? 한국에선 시집가면 출가 외인 아닙니까? 친정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 했죠. 출가 외인이라뇨. 남자든 여자든 부모님 부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 남편은 한국 사람입니다. 제 아내는 베트남에서 왔어요. 그동안 농사일을 해본 적이 없지만 직접 해보니 힘들어도 뿌듯하더라고요. 요즘은 농사일도 꽤 익숙해져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농사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밥하고 아이도 보느라 너무 피곤해요. 남편이 식사 준비를 함께하면 좋겠어요. 남자가 무슨 부엌 일을 합니까?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죠. 한국의 가사분담 통계를 보면 한국 남성의 가사분담 시간이 하루에 45분에 불과해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다고 합니다. 다문화 가족의 가사분담에 대한 조사에서도 집안일을 여자가 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80%를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가족의 일은 아내만의 일은 아닌데도 말이죠. 그에 반해 가족의 재산관리처럼 경제권을 갖는 등의 권한은 남편이 훨씬 높은 비율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우, 남자가 무슨 분홍색이야? 여자애들은 파란색보다는 분홍색 옷이 잘 어울리지. 남자애가 그런 일로 울고 그러니? 여자애가 왜 이렇게 거친지. 아이고, 애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 밥도 안 먹이고 어딜 그렇게 다녀? 밥 때 됐는데 밥 안 차리고 뭐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성별에 따라 서로를 구분짓고 역할을 고정시켰지요.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여자는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지키는 역할로 말이에요.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성 역할을 강요하고 억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평등한 가족관계는 가족 내 갈등을 만드는 주원인입니다. 특히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 문화를 잘 모른다며 타박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평등하고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남편은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사람이 아니고 아내는 집안일만 잘하면 되는 사람이 아니죠. 집안일도 농사일만큼이나 가치로운 일이고 남편이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하고 아내는 가사일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바꿔야 합니다. 평등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평등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평등한 가족관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다문화 가족이 농촌에 잘 정착하도록 가족 상담, 문화체험 등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결혼 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기초이론부터 실습, 체험까지 경험할 수 있는 단계별 농업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 전문 여성 농업인 멘토를 결혼 이민 여성과 1대1로 매칭하여 맞춤형 농업 교육을 실시합니다. 농협에서는 한국어 교육 및 정착 지원을 위해서 다문화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결혼 이민 여성의 직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 취득 교육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다누리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가족 간의 소통 증진과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 및 예방 교육도 지원합니다. 이주 여성이 임신, 출산, 취업 등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교육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피해를 겪는 사람이 생겼을 때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1366 여성 긴급 전화와
1388 청소년 전화를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여성과 아동 청소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주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위해 꼭 기억해두세요. 평등한 가족관계를 통해 가족 구성원은 각자의 역량을 다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성평등 꼭 기억하세요.